오늘 발표회인데 분위기가 왜 이렇습니까? 좀 활기차게 아멘 한번 더 합시다. 아멘. 아멘. 예, 좋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설교 빨리 끝내라 그랬으니까 최대한 빨리 끝내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탄과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겸손과 감사와 섬김이라는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짧게 말씀을 그러나 아주 퍼펙트하게 파워 있게 전하고 싶은데 받아들이는 분들이 이제 퍼펙트하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구주 예수님은 탄생부터 성천까지 이 땅에서 이루신 모든 행적과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전부 다 우리가 배우고 행해야 할 것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세 가지를 언급함으로 성탄 축하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겸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저기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셨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겸손 맞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광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베들레헴 빵 굽는 마을의 외양간에서 말 밥통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아동부 배웠죠? 말 밥통 뭐예요? 여물통. 그렇죠? 자, 하늘의 독생자 세상 위의 임금 가장 능하롭고 높으신 분께서 가축의 여물통을 출생의 보금자리로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래야만 했습니까? 왜 그래야만 했습니까? 물론 대답을 안 하시겠죠.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것은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위로 얻고 삶의 활력을 얻으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오늘 예배 참 좋다 이런 말들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을 하는 것은 그 중심을, 예배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다는 겁니까? 나에게 두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 참 좋다. 자, 설교자나 찬양대가 예배에 어떻습니까? 무대 위에 배우가 여기가 무대라고 치면 배우는 누굽니까? 배우는 회중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배웁니다. 그러면 예배를 보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우리가 예배 보러 간다 그러죠. 틀린 말입니다. 예배를 보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유일한 관객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본다 하는 말은 잘못된 거죠. 예배는 하나님만 보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왜 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죠. 연기를 왜 합니까? 관객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관객이 예배 하나님입니다. 오늘 예배 참 좋다. 누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예배 좋다 나쁘다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를 본다 하는 말은 맞습니다만 그 주인공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예배를 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는 자리는 하나님이 말밥통을 탄생의 보금자리로 선택하신 겸손함의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자는 당연히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여기 앉아있죠. 아멘입니까? 찬송할 때 누구 들으라고 합니까? 옆사람? 앞사람? 하나님이죠. 누구 때문에 여기 와있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관객이자 유일한 only 관객입니다. 그렇죠?
경상도 말로 관객이 되어버렸네요. 관객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5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뭐를 보였노라? 본을 보였노라. 우리 예수님 믿고 얼마나 겸손해졌습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이 말을 확증하고 있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왜요? 그 주는 이유, 그 주는 조건이 뭡니까?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찬송하는 겁니다.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한 제물이 누구냐?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영광을 찬송하는 것. 그래서 우리를 예배자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높이고 자기들끼리 잘났다고 헤어지면 예배입니까? 아니죠. 그 교회에 아무리 많은 사람 모여도 소용없습니다. 그건 예배 아닙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말씀과 예배밖에는 없습니다. 교회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예배 때문에 생깁니다. 누구를 예배합니까? 자신의 욕심을 예배하고 인간을 예배하고 교회 건물을 예배하고 교회 사이즈를 예배하고 그러다가 사단이 나고 발단이 나는 겁니다. 윤리는 열매입니다. 교회에서 이거 하지 말자 저거 하지 말자 전부 다 윤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윤리는 열매일 뿐입니다. 열매를 잘 열게 하려면 뿌리가 튼튼해야 되죠. 뿌리가 예배야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뿌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된다? 예배에서 찾아야 합니다. 예배는 말씀과 어떻습니까? 섬김, 실천입니다. 옥포 중앙교회 이름도 아니고 여기 서 있는 박 전도사 이름도 아니고 어느 누구의 이름도 아닌 주님의 이름만 이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예배가 예배다워집니다.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두 번째,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죄인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사람이 사람 구원합니까?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디로 빠집니까? 구덩이에 빠집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그 능력과 자격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정확하죠?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다 아는 얘기를 뭘 이렇게 자꾸 하나? 아니요, 자꾸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명절 때 고향에 왜 갑니까? 오라고 했습니까? 부모님이 오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내가 가면 부모님이 좋아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내가 가면 부모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명절에 그 짐을 바리바리 싸고 기차표를 끊고 난리를 치고 법석을 치고 가는 겁니다. 왜요? 내가 가면 엄마 아빠가 좋아하니까. 우리 예배하러 왜 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여기 오는 겁니다. 좋은 것 들고 귀한 것 들고 헌금 들고 오는 겁니다. 누가 기뻐하니까? 명절에 부모님 찾아가듯이 하나님 찾아오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니까요. 빨리 예배당 가고 싶습니다. 명절 때 고향 빨리 가고 싶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배는 은혜를 받기 위해 드리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아멘. 죄인 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가 감사하니까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 성탄절에 우리한테 주는 교훈은 뭡니까? 섬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오늘 본문입니다. 아까 읽었기 때문에 읽지 않겠습니다. 빨리 지나가야 되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뭡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예배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보는 겁니다. 참여는 하지만 구경만 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참여만 하고 가십니까? 예배를 드릴 겁니까? 오늘 결단하십시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목표는 뭐다? 섬김입니다. 예배가 무엇인가를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이 굳이 이 구역 저 구역 해라 안 해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를 아는 사람은 저절로 섬깁니다. 헌신합니다. 봉사합니다. 그것이 뭐다? 참 예배자예요.
예배를 바르고 드리는 사람은 봉사하고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뭐다? 착착착. 수학 공식처럼 착착착입니다. 그냥 예배 잘 드리면 그냥 자연스럽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싶어져요. 오토매틱.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왜 씻깁니까? 본받으라고 씻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발을 씻겼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신 목적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입니다. 겸손하라, 감사하라, 섬겨라. 이것뿐입니다. 그게 어디서 나온다? 예배와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미쁘시게 하는 세 가지 조건은 딱 이것밖에 없습니다. 감사하라, 겸손하라, 섬겨라. 따라할까요? 감사하라, 겸손하라, 섬기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감사와 겸손과 섬김을 성탄